미국은 위태롭고 대만의 전쟁 준비 상황은 불안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 지원으로 재래식 화기의 비축물자가 바닥을 보인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나라 전쟁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미국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다름 아닌 양안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 즉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양안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턱 달갑지 않은 질문인데요. 2024년 예정된 미국의 대선 결과로 전략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포기할 리도 만무하죠.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된 전쟁, 양안 전쟁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에서 퇴역 조치한 MIM-23 호크 대공 미사일을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계획이란 걸 밝힌 건데요. 전장 5.1m, 구경 350mm, 최고속도 마하 2.5, 평균속도 마하 1.8, 최대 사정거리 40km에 달하는 호크 미사일은 최저 60m, 최고 2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크 미사일은 1960년도에 첫 도입이 시작된 데다 패트리어트 등 성능이 월등한 현대 지대공 미사일도 즐비하다 보니 곧잘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조차 2013년 천궁 도입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다 지난 2021년 완전 퇴역을 결정할 때까지 39년이나 사용할 정도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호크 미사일을 퇴역할 당시 방공망이 부실한 많은 나라들이 은밀히 공여를 부탁해왔다는 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그리스, 싱가포르, 스웨덴, 스페인 등은 여전히 호크 미사일을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만조차도 2023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호크 미사일을 퇴역 조치한 건데요. 즉, 유사시 충분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머지 양안 전쟁 대비에는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 대만이 아무 대책 없이 호크 미사일 이전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대만은 2007년부터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요격고도 45km, 최대 속도 마하 4에 육박하는 텐궁3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거리와 성능은 물론 호크보다 훨씬 발전된 추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까지 높은데요.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요격고도를 70km까지 높인 개량형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쟁은 절대 깔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과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전쟁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미사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군사 싱크탱크들은 이르면 2024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만 행정부와 군부가 자체적인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세웠고 미국으로부터 약 6억 1900만 달러, 하나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를 도입해 방어 능력을 개선하기보다는 물자 비축에 신경 써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가 양안 전쟁의 승패를 개전 초기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만은 섬나라치고 상륙이 생각보다 쉬운 편은 아닙니다. 대만 동부는 산악지대라 대규모 병력의 접안이 불가능하고 서부는 펄이 넓고 깊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만 함락에는 적게는 45만, 많게는 80만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항구는 기껏해야 남북 하오슝 등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상륙작전은 전술 난이도가 높은데 반대로 대만은 그저 근해 사수, 해안선 적군 섬멸이라는 간단한 전략만 충실히 따르면 전쟁을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군은 상륙작전에 대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군사적 긴장도를 잔뜩 높이고 있으면서도 막상 개전을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중국도 대만 상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선 상륙에만 성공한다면 그 이후는 길고 긴 시가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중국은 본토, 항공모함 가리지 않고 공중전력을 총동원해 대만의 해안선 방어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지금 대만의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인데요. 실제로 국내 전문가 중 일부는 대만, 나아가 미국이 예상보다 일찍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팩에서 대한민국이 원정 강습 상륙단을 지휘해 원정 전방기지 작전, 통칭 EABO를 지휘했다는 건 미국이 잠재적으로 중국의 상륙을 저지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상륙 작전을 맞기리도록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던 미국 해병대는 현재 대대적인 전력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이 발표한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르면 18만 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1만 9천여 명 감축하고 상륙 작전과 해외 신속 전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부대 구조를 깡그리 갈아엎고 있습니다. 기존 24개였던 보병대대는 21개로 감축, 장비를 경량화했으며 해병대에 속해 있던 전차대대를 전부 해체하고 필요시 육군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또 21개에 달했던 포병대대를 5개로 감축하면서 사실상 상륙 작전에 필요한 화력 지원 능력을 포기했고 MV-22 비행대, AH-1G 공격헬기 비행대, CH-53 대형수송헬기 비행대도 대규모 축소할 예정인데요. 대신 신속 전개가 가능한 하이마스 부대를 대규모로 증설하고 무인기 전력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겪으며 미 육군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진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특수전위주의 기동 임무 군종으로 회귀하겠다는 판단인데요. 해병대를 상징하는 대규모 상륙 작전의 전공법을 포기하는 대신 중대급 전투단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꾸려진 경량화 기동 전력으로 핵심 전략 지역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 버거 대장이 육군은 우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끈다 하지만 해병대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다, 우리는 전투를 이긴다라는 발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병대가 소규모 기동 상륙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의 A2AD 전략을 뚫어내기 위해 남중국해, 남서태평양 일대의 섬을 우선 점령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적의 중심에 침투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땅따먹기처럼 외측부터 조금씩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서태평양 일대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섬 중 일부는 중국의 레이더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미 해병대에 의해 차단되고 네트워크가 파괴된다면 중국 해상전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하물며 미국이 구축한 방어선 어디에 대한미사일 배치되어 있을 줄 모르는 이상 섣불리 함대를 전개할 수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방어선일 뿐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 이 정도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4위 규모의 군단급 상륙작전 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뿐입니다. 미 해병대에 빠진 이빨을 메워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해병대가 유일한 셈입니다. 병력수만 2만 8천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제1사단, 제2사단 2개 사단과 제6여단, 제9여단 2개 여단이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 중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서 유사시 상륙작전을 통해 적 후방해 안에 상륙하는 공세전력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제7기동군단과 유사한 역할인데요. 휴전국가라는 어쩔 수 없는 특성상 대한민국은 늘 대규모 상륙작전을 위한 전력을 최우선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대규모 상륙작전을 포기한 지금,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나마 미국,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해군 육전대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륙 작전에 대한 경험도 훈련도 미비한 만큼 여전히 여단 위주의 전술 구조로 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비슷한 군사 교리를 공유하는 러시아가 해병대가 강력한 나라였다면 방심할 수 없었겠지만 러시아군의 해군 보병대도 상륙 부대라기보다는 일반 차량화 보병 부대에 가깝습니다. 사단급 상륙 부대는 전력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초대규모 상륙 작전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해병대를 축소, 해체하는 추세인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유일무이한 최강의 상륙 전력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꽤 많은 분이 제 말에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해병대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벌어진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언급하는 것조차 죄스러운 해병대의 치부입니다. 게다가 상륙 돌격장갑차 KAAV를 6대나 투입하고도 수색 시작 고작 5분 만에 철수시킨 건 해병대의 전력이 과연 정상적인가 싶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변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장 8.1m, 폭 3.2m, 전고 3.7m의 KAAV는 승무원 3명과 21명의 상륙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시속 72km, 해상시속 13km로 움직일 수 있어 우리 군의 상륙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KAAV는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상 전진 속도가 더뎌 내파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른 경우 전복될 위험까지 있는데요. 해수 냉각장치를 사용해 최대 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 중인 KAAV2면 몰라도 KAAV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애초에 투입하면 안 되는 장소에 보여주기식으로 KAAV를 투입했다가 망신만 당한 건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해병대의 기동전력 부재는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독도급 2척, 천안봉급 4척, 고준봉급 4척 등 총 10척의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부 동원한다 하더라도 한 개여당급 상륙이 고작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심지어 해병대가 보유한 항공전력은 가용체계를 전부 동원해도 동시 투입 가능한 병력이 2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결국 규모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썩어 구멍 뚫려버린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